됐고 버터. 자, 퍼팅은 그린 스피드가 중요한데 네. 아무래도 공이 그 그린 위를 굴러가다 보니까 네. 그린이 더 잘 구르냐 안 구르냐에 따라 나가는 거리가 다르겠죠. 자, 퍼팅도 마찬가지예요. 그 거리는 백스윙 크기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. 보통 네. 약간 빠름, 매우 빠름. 요 세 개 정도를 외우세요. 네. 요 속도를 하는데 지금 네. 연습을 요 정도에서 할 거라는 거. 약간 빠르게 네. 그래서 퍼터는 보세요. 좀 너무 이렇게 좁을 필요 없어. 약간 열려 있어도 돼요. 이런 네, 식으로 잡아도 되니까 편하게 그냥 잡으세요. 알겠습니다. 편하게 이제 손에서 놀지만 않게끔 잡으시면 돼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m는 한 뼘 정도 백스윙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두 한 뼘 천천히 똑딱 한 뼘. 그렇지. 자, 이리 오세요. 쳐보세요. 놨을 때 여기가 가운데예요. 그립이 배꼽 앞에. 오케이, 좋습니다. 한 뼘, 한 뼘. 지금 속도 줄였죠? 네. 감속하면 안 돼요. 몰랐어요. 감속하면 기체가 박아. 그대로 쭉 빠져줘야 돼. 투, 그렇지. 하고 고개 턴. 정확하게 5m. 줄지 마세요.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.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감속하거나 가속을 하면 내가 지금 스윙을 백스윙을 맞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. 그대로 가. 멀리 갔어. 아, 백스윙 크게 했구나. 똑같이 갔어. 좀밖에 안 갔어. 백스윙 작게 했구나. 알 수가 있단 말이야. 네. 근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내 백스윙하고 맞추기가 어렵잖아요. 맞죠? 네. 그래서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. 네.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것보다 지나가는 게 좋다. 아, 왜? 지나가다 떨어질 수도 있어. 그렇지. 골프 몇백 년 역사상 네. 짧은 공이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. 지나가야 떨어지는 거. 그리고 원래는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거야. 떨어뜨린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렇죠. 알겠죠? 네. 자, 그럼 5m 됐어요. 네. 10m는? 두 뼘? 그렇죠. 뼘. 또 속도 줄였어. 또 감속했어요. 아, 감속했어요. 다시 한 번 더. 그렇지. 좋아요. 방향은 처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. 왜냐면 내가 백스윙 크기가 정해지면 방향은 알아서 맞춰줘. 두 뼘, 두 뼘. 그렇지. 이렇게 하시다 보면 10m. 즉 한 뼘, 두 뼘이 제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빼란 얘기지. 정확하게 한 뼘, 두 뼘은 짚을 필요 없어. 어? 요 정도 했더니 10m다. 연습하면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은 15m. 즉 15m라는 거는 멀리 있다는 얘기야. 아, 멀리. 딱 봐도 멀어요. 어? 네. 네, 그러면 이거는 세 뼘을 막 칠 수가 없어. 아. 그러면 뒷땅처럼만 이래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뼘 빼고 좀 때려. 요거는 그러니까 10m짜리 두 뼘을 빼는데 아까는 그냥 지나갔잖아. 네. 얘는 좀 살짝 탁 때려주세요. 네. 좀 더 가! 이러고 네. 해보세요. 그렇지. 항상 좀 좋아요. 오케이. 자, 10m 복습 괜찮아요. 요 정도가 10m야. 생각보다 멀리 안 가죠? 네. 쫄 필요 없어. 네. 자, 한 번 더. 조금 더 때려도 되겠다. 아, 네네. 그렇지. 요렇게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회원님 이제 연습하면서 얼마든지 그 반 하면은 7m인 거고. 한 뼘에 반하면은 2.5m, 3m인 거죠. 물만이 늦었죠. 자,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가까운 게 있어. 완전 가까운 거. 완전 가까운 거. 완전 가까운 거. 막 이런 거. 네. 아, 요거는 공 한 개. 한 개 거리? 백스윙 공 한 개. 네. 해보세요. 백스윙 공 한 개만 가서 한 개만 가는 거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끝! 준비 끝났어!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Good job.